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푸드뱅크라는 페스티벌이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. 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 나눔 시스템인데요.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노숙인과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돼 우리나라 저소득 소외계층의 결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.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푸드뱅크는 기부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8곳을 선정해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. 각 기업의 임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서 직접 제작한 식품 및 생활용품 나눔 꾸러미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더했는데요.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결식 없는 사회,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